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오떼 가을 컬렉션 루브 언박싱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교육기사 차지은입니다. 저희 루브 패키지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이 가져다주는 안정적인 컬러감, 고요하게 들이우는 새벽녘 바람과 공기처럼 휴식 같은 루브 컬렉션입니다. 여기 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자연에서 조금 영감을 얻어서 만든 컬렉션이에요. 자, 그럼 두구두구 열어볼게요. 짜라란. 보통 컬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여기 아트 디스플레이 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치우고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희가 이번에 컬러 차트를 따로 넣지 않고 아트 디스플레이 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트 디스플레이 북을 소품처럼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팁을 올려놓고 찍는다든지 그래서 샵에다가도 DP했을 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굿즈를 만들 때는 루브 컬렉션 이렇게 새겨놓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아트 디스플레이 북 그리고 피오떼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색감 자체 그리고 분위기 자체는 저희 루브 컬렉션이랑 잘 어울리게끔 만들기는 했지만 요거는 따로 루브 컬렉션이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짜라란. 그래서 여기다가 아트 붙이셔도 되고 그리고 컬러 차트로 쓰셔도 되고 저는 이쪽에다가도 충분히 이쁘게 꾸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쁘게 꾸미시고 이쪽도 이쁘게 그래서 양쪽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그리고 너무 크지 않고 딱 미니멀한 사이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아트 디스플레이 북이랑 그 패키지 사이즈를 딱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컬러들을 만나볼까요? 짜잔, 짜잔 이렇게 꺼내면은 여기에도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패키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땅 이렇게 올려놓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저희가 인쇄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시럽젤들은 시럽젤, 컬러젤은 컬러젤 이렇게 앞으로 여기 앞에 표기가 될 예정입니다. 가을 신상이지만 되게 데일리하게 쓰실 수 있게끔 색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여기에 그래서 LA01 미스티 누아즈 루브 컬렉션이기 때문에 LA라고 되어 있어요. 루브가 프랑스어로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이라는 뜻이라서 저희가 좀 자연에서 얻어온 그래서 새벽 그런 느낌에서 컬러들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가운데는 뭘까요? 텍스처젤. 텍스처젤도 여기에 텍스처젤이라고 써있어요. 하단에 다 이렇게 컬러젤, 시럽젤, 텍스처젤 이렇게 다 써있습니다. 저희 이 차트판 같은 경우는 지사 영업용 차트판이에요. 이게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사분들이 영업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드린 차트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거 차트판 안 들어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맑고 청초한 에어피 포뮬러의 시럽젤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번 제형은 되게 맑은 아이들이에요. 이 플러피 애쉬를 위에다가 레이어링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시럽도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섞지 않고 레이어링만 해주셔도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올려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매트로 해놔도 너무 이쁘죠? 벨벳 레이어링하고 매트에도 이쁘고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트북을 활용하는 방법 제가 세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짜라란 짠 이렇게 패디티브로 포인트 아트 이렇게 하셔도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진열하실 때 같은 컬러나 같은 아트가 겹치지 않도록 좀 분배를 시켜주셔야 이쁘게 DP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아트 지금 한 네 가지의 아트를 컬러별로 해놨는데 지금 다 이렇게 비율을 다르게 해서 맞춰놨어요. 얘는 조금 꽉 찬 느낌이고 다른 거는 이렇게 듬성듬성 해서 여기다 뭐 밑에 뭐 포인트 가격 같은 거 해놓으셔도 될 것 같고 컬러별로 해놓으셔도 될 것 같고 유광무광 느낌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옆에도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으니까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컬러 차트 여기는 컬러 차트, 여기는 응용 아트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코트 콧 매트 짜란 이것도 너무 이쁘죠? 얘는 그냥 컬러 차트용으로 쓴 건데 지금 원코트 콧 매트예요. 여기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심한 듯 여기다가 이렇게 놔서 사진 같은 거 찍으셔도 너무 이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트북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두툼하고, 요즘에 또 덩어리 아트라든지 조금 두께감이 있는 아트, 엠보 아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컬러별로도 또 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텍스처 젤 중에서 TO02 오트밀 그레이, 이 오트밀 그레이랑 오트밀 베이지 아이들이 얘네랑 또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또 이런 컬러감은 뉘앙스 컬러, 뉘앙스 컬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희 피오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시럽 젤들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저희 가을 뮤트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가을 뮤트가 사실은 어느 컬러랑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어느 피부톤에도 잘 어울렸던 그런 컬러였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 이번 루브 컬렉션도 보시면은 파스텔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갑자기 딥해지죠. 루브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파스텔 계열의 컬러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렇게 딥한 컬러의 시럽도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요 팁을 약간 잘라서 또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쉐입을 잡아서. 그래서 첫 번째 하실 때 시럽을 원콧으로 엄청 얇게 먼저 도포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층층이 쌓아가는 마블 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첫 번째 시럽 원콧을 얇게 진행을 해주세요. 요 정도. 이런 쉐입의 팁이 마땅히 예쁜 게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라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베일 화이트 그리고 블렌더입니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이제 마블 고수가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엄청 쉽게 마블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잉크를 사용하기 전에는 미경화제를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젤 스타터 이용하셔가지고 미경화제를 닦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베일 화이트 잘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마블 디자인을 할 때도 지금 다 다른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차트를 만드실 때는 다 한 가지 모양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대각선으로 터치 해줍니다. 그냥 가볍게 터치. 여기서 디자인은 그렇게 크게 내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블렌더를 사용할 건데요. 블렌더를 사용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벨 화이트가 이 안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렌더가 색이 점점 탁해져요. 그래서 계속 맑게 쓰고 싶으시다면 저는 브러쉬를 닦아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귀여운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하트 모양의 와이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여워서 바로 질렀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젤 스타터를 먹여줄 겁니다. 와이퍼에다가 젤 스타터를 이렇게 촉촉히 먹여주고 여기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블렌더로 빠르게 지금 화이트를 올렸던 곳에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경계 부분을 풀어주면서 와이퍼에다가 닦고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톡톡톡톡 해서 경계 부분을 풀어주고 다시 와이퍼에 쓱쓱 닦고 토도도독 풀어주고 닦고 이러면 지금 되게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일 화이트를 투두두둑 올린 거랑 이렇게 블렌더로 풀어준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제가 이 손에 배경이 한번 깔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톡톡톡톡 해볼게요. 뭔가 지금 블렌더로 풀어준 게 훨씬 더 디테일하고 되게 손 많이 간 아트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난 뭔가 별로 테크닉을 쓴 게 없지만 되게 손을 정말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블렌더로 풀어주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렇게 자잘자잘한 느낌의 마블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잉크는 경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빠르게 휘발이 돼서 말랐거든요. 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탕에 깔았던 이 모닝듀 컬러를 다시 얹어주는 거예요. 자, 이 시럽의 장점이 아까 청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깔려있는 아이가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깊이감만 내주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맑은 시럽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마블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냥
첫 번째에서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이어링을 해서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잉크 마블을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또 시럽 젤에 미경화 젤을 닦아줄 거예요. 다시 한번 벨 화이트 가지고 와서 똑같은 위치에서 한 번 더 도도도독 얹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밑에 지금 깔려있는 거는 완전 여리여리하고 위에 있는 애는 좀 더 진한 느낌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블렌더 가져와서 경계 부분을 풀어주고 닦고 풀어주고 닦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쉬운 마블아트가 완성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어딕션 탑 젤 이용해서 한 번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손에다가 하실 때는 당연히 잉크를 중간에 사용을 하셨으면 슬림 빌더나 EXT 빌더로 가볍게 오버레이 해주신 다음에 탑젤 처리하시면 더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 화이트 마블이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색감이 좀 진할수록 화이트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 편이에요. 이 복숭아 컬러는 저희 바니바니 컬렉션에 있는 피러팩과 당근당근 그리고 우리 시폰 팔레트에 있는 크림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마블을 해줬어요. 그래서 팔레트에 덜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쉬워서 얘는 사실 투컷으로 끝내긴 할 건데 자, 이때는 우리의 롱스케어 브러쉬 D1 롱스케어 브러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브러쉬를 세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젤 스타터 덜어놓을게요. 우선은 저는 컬러들을 랜덤하게 올려놓을 거예요. 브러쉬 한번 닦고 마지막에 크림 화이트를 묻힌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쑥쑥쑥 이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무리 되거든요. 이런 느낌? 너무 자연스러운데? 셀프 레벨링 너무 잘 됐고 컬러 그라데이션 너무 잘 됐고 이렇게 해서 원코 컷입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뚝딱 끝입니다. 원래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팁 위에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했어요. 빠르게 빠르게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면 빠르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아무것도 안 묻은 상태에서 그냥 또 쓱쓱 쓸어 내려줍니다. 해주면 너무 예쁘게 색깔이 됐어요. 뚝딱. 저희 시럽 젤 자체가 제형이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셀프 레벨링도 잘 되고 결이 안 지는 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나 마블이 너무나도 잘 돼요. 경화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바로 플러피 애쉬를 도포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플러피 애쉬를 그냥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바르면 밑에 있는 컬러가 죽지 않고 자연스럽게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벨벳탑을 발라서 마무리를 할 건데 벨벳탑을 바르기 전에는 미경화를 한번 제거를 해줍니다. 미경화를 제거하고 벨벳탑 발라서 매트하게 해줄게요. 복숭아트는 유광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트한 게 훨씬 더 예뻐서 만약에 그냥 이런 털복숭이 느낌을 안 내고 그냥 이런 색감으로 그라데이션 할 거다 하면은 유광인데 지금 약간 이런 디테일한 느낌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매트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물방울도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올리는 게 아니라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완전 디테일. 짜란 숭아 나왔습니다. 복숭아도 너무 쉽게 끝났네요. 이번에도 팔레트에다가 덜을게요. 이번에는 이 오트밀 그레이도 함께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크림 화이트 대신에 저는 릴리 화이트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름 느낌 내려고 저는 화이트 사용을 했어요.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 지금 모닝듀랑 리바쥬 얘네들도 덜어놓을게요. 다 여기에도 또 중요한 게 슬림 빌더 또는 오즈탑이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베이직도 지금 바뀌었어요. 베이직도 밑에 베이직 젤이라고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트리는 느낌의 아트를 할 때는 슬림 빌더, 오즈탑 그리고 우리가 EXT 빌더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EXT 빌더는 컬러를 조금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라면 슬림 빌더랑 오즈탑 같은 경우는 조금 컬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즈탑이 있으신 분들은 오즈탑 쓰시면 되고 슬림 빌더가 있으신 분들은 슬림 빌더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슬림 빌더를 쓸게요. 어차피 얘가 원콧에 끝나는 아트라 손에서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까 우리 복숭아 올릴 때처럼 손에다가 이렇게 올리고요. 약간 지그재그로 올려줘요. 이렇게
다음에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를 오즈탑이나 슬림빌더를 묻혀서 여기에서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자 여기에서 컬러가 너무 많다 그러면 닦고 다시 이렇게 만져주고 여기서도 닦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컷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디가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선만 좀 맞춰가지고 잡아주시면 원컷 아트 끝입니다. 레벨링 다 됐고요. 커버도 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마블을 원컷으로 그냥 끝냈어요. 손에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손에 한 번에 하실 때. 그러면 얘도 원컷으로 끝나는 마블이기 때문에 시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다시 팁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덜어주고 그다음에 메인 컬러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브러쉬 아무것도 안 묻힌 상태에서 오즈탑이나 슬림 빌더 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롱스퀘어 브러쉬로 하시면은 한 번에 좀 빠르게 만질 수가 있어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뚝딱 끝입니다. 좀 뭉쳐있는 데가 있거나 좀 위치가 안 맞는 데가 있으면 브러쉬로 살짝살짝씩 만져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경화하겠습니다. 이 오트밀 그레이 안에 있는 블랙 글리터 UI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발라줍니다. 그냥 발라주세요. 여기에서 펀지 가져오세요. 펀지로 시럽은 먹여주고 글리터는 남겨줄 거예요. 그러면 바탕 마블이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글리터만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경화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 아트를 저는 벨벳탑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우선은 슬림빌더 이용해서 한번 가볍게 오버레이 진행할게요. 표면을 조금 더 매끈하게 해주기 위해서 슬림빌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블할 때 원콧에서 끝냈기 때문에 약간의 두께감도 필요해요. 그래서 슬림빌더 한번 슬림빌더 미경화 닦아내고 벨벳탑은 노나이프 매트탑 젤입니다. 좀 뽀송뽀송한 타입이고요. 요즘에 색연필 아트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매트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미경화가 낫는 실키탑이 있고 하나는 노나이프 벨벳탑이 있는데 색연필 아트 하실 때는 실키탑 하시면 됩니다. 실키탑, 벨벳탑 두 가지의 매트탑이 있고요. 하나는 노나이프고 하나는 미경화가 남는 타입이에요. 저는 지금 노나이프 사용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뚝딱 끝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컬러로도 오트밀 그레이를 같이 사용을 해줬고요. 여기서 조금 더 색감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위에다가 한 번 더 컬러를 얹어주시면 돼요.